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중세 판타지 개수작 게임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엄청난 수작, 대작까지는 아니지만 숨겨진 수작 게임, 마운틴 앤 블레이드 워 밴드입니다. 모두 아무것도 안 깔았고요. 한글 패치만 깔려있는 상태고 완전히 바닐라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플레이 한번 해보고 이후에 여러가지 모드들이 많은데 재밌는 모드들 한두 개 정도 더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꿀이라면. 자, 이건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안 할 때건 이전에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따로 튜토리얼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거든요, 이거. 중세 FPS의 전략 시뮬레이션에 RPG가 들어간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글용 MMORPG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니지. 캐릭터의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당신은 오래전에 머나먼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역전의 전사였지. 당신의 가족은 지역 영주 호위병의 아버지의 빈약한 벌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쉬운 생활이 아니었고 당신은 교육밖에 없는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당신은 주로 거리에 나가 놀았고 무기가 있던 없던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당신은 코올리기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보다 멀리 바라보는 큰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대초원의 아이로 자랐다. 소년으로서 어린 시절을 지나 당신은 혼자서 거대한 초원에 나가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태무진이요. 그리고 초원과 사막에서 생존법을 배워나갔으며 비록 가끔씩 허기진배를 부여잡아야 했지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 나라에선 당신이 숙련된 사냥꾼이자 탐험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유목민 남성으로서 발달됨에 따라 근육이 비교적 약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새내 겨울의 삶에 당신은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서 당신은 난 대장장이가 되어서 근육을 키웠지. 당신은 진정한 남성이 되면서 이전에 받았던 차별을 뒤로하고 주변의 모든 사물을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대장장이로서 일을 추구하여 단순한 금속이 아닌 기능과 아름다움을 가진 물건들을 만들었으며 세월이 흘러 당신은 대장장이 일에 경지에 올라 괜찮은 작품의 좋은 가격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의식주와 함께 당신은 자신의 작품과 중대한 명성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뀌었고 당신은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려서. 꼭 알아야 하는 건 당신이 모험가로서 긴 여행을 인생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던 일을 기억하고 있지만 떠나보내고 혼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새로운 삶의 그 아픔을 잊게 하면서 당신이 말하는 걸 참기 힘들었던 그 이름을 존경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모험가가 되어 칼라디아로 향합니다. 게임 저장 형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감 있게 저장 없이 종료할 수 없음. 저장 없이도 종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개빡칠 때 현실감 있게 저장 없이 종료할 수 없음을 하죠. 완전 정석 FM으로 가겠습니다. 완전히 패치 뭐 꼼수도 없고 무조건 전투에서만 길러진 숙련도와 능력치로만 캐릭터를 길러보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포인트를 분배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성공했을 때 그게 더 커요. 한글은 안 돼. 된다. 왜 이래. 개보 뭐야. 복 아, 개 보고로 가자. 오케이, 좋았어. 개 버거가 되는구나. 개 보거. 됐다. 자, 민첩 지능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인원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 포로 관리하는 능력이고, 민첩은 숙련도를 올려주고, 힘은 체력 이식 증가하며 던지는 힘, 당기는 힘.
저는 좀 빠른 스타일이 좋아요. 조금 약하더라도 빠른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민첩을 리바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추적술, 약탈, 기마공술, 운동능력, 달리기와 속도가 상승합니다. 운동능력, 운동능력만 이바이. 방어술, 무기의 달인, 당기는 힘, 던지는 힘, 타격하는 힘. 상처 치료? 수술? 무조건 전투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피부? 우선 타격하는 힘. 한손무기, 양손무기. 방패 없이 싸우는 거는 미친 짓이긴 하지만 데미지는 양손무기가 짱이죠. 양손무기 가겠습니다. 가자. 버튼과 슬라이드를 이용해 캐릭터의 얼굴을 조종하세요. 아, fuck!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아니야? 왜 이래? 아까 전 수염 난 거 좀 멋있었는데, 이거. 저 좀 멋있다. 저 수염 난 거. 이거. 짱깨? 아, 수염이 멋있는 게 없네. 그거 멋있었는데. 이거 멋있다. 아니야, 안 멋있어. 그냥 이거 하자. 이거. 아, 원숭이 같은가? 아, 괜찮아. 와, 머리숱 왜 이래? 야. 머리숱 왜 이래? 뭐야, 머리 스타일 이게 다야? 밀어. 밀어 그냥 밀어. 이럴 때 미는 게 답이야. 밀어. 나이는 너무 수염 이렇게 나는데 너무 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나이 들어 보이게. 나중에 자라나라 머리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머리가 없으면 수염이라도 있자. 어때? 아, 멋있어. 됐어. 얼굴 비율 너비. 와, 이런 거 언제 다 만들죠? 전 눈만 바꾸겠습니다. 눈만. 눈썹하고 눈만. 지금 약간 몽골리안이기 때문에 눈썹 높이를 낮추고 눈 외형. 중간으로 하자. 괜히 건드렸다가 엿될 것 같다 이거. 눈썹 모양이나 좀 바꾸자. 됐어. 됐어. 이거야. 더 이상 만지지 마. 돈 무브. 돈 스탑. 칼라디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경쟁 왕국들이 있으며 왕국들이 인며 또 그곳에 수많은 기사들과 용병, 살인자들의 모험가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귀영화를 얻고자 발버둥 칠 것입니다. 권력과 영광, 완전 중세시대네요. 엄청난 위험과 더불어 큰 기회가 있는 이 땅에서 당신은 당신 스스로 과거를 뒤로 두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손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운명의 열쇠가 되어주셨으며 선택을 자유롭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장대한 모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칼라디아의 그곳의 왕궁들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름 좀 멋있는 데로 갈까? 젤카라 어때? 젤카라. 로복이 보고 싶으니까 로독 하자. 로독 젤카라. 베타. 당신은 로독 고원의 바다 사이의 절벽에 애둘러 향해였습니다. 계속하여 흘러내린 안개 뭉치에 대부분의 해안선이 가려져 있으며 그러나 이따금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성의 감시탑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적 군대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 불타오르는 봉화도 보았는데 이곳은 남쪽이라서 노르드해안의 위협종인 해적 무리와 마주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당신은 바다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젤카라 항구로 가는 길목인 셀버 강호기에 도달하여 정박 중인 로도 갤리선의 전형 미풍의 사령기를 휘날리는 광경을 보게 되자 당신은 더욱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머드 게임이냐? 당신은 젤카라 도시의 여관을 찾느라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들어 버릴 만큼 기진맥진했는데 동이 트기 전 어떤 위협을 감지하고 당신 주위의 탐색을 위해 잠수 깼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가감이 어두운 거리로 나갔는데 소름 끼치는 어떤 소리에 당신 머리털이 곤두설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검집으로부터 칼이 미끄러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어디야? 뭐야? 뭐야, 시작하자마자 왜 이래? 어, 야, 아직 개멋있다 근데. 어? 이 새끼 후투리. 잠깐만 있어봐. 야! 있어봐, 야! 맞고 목 베어버려. 한방. 들어와. 아니구나. 계셨습니까? 어쨌든 난 당신이 살아있다고 짐작되는군요. 다른 동료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늘이 그가 마지막이 아닌 걸 알지만 밤의 거리는 몇몇 도둑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당신을 도와줄 무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더 안쪽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누군가 들을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그 상인은 당신의 그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안으로 우측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할아버지 얼굴 누르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신하고 조용히 당신에게 말하는데 말 걸기? 발로 차는 거였네요. 그럼 저의 제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밖의 도적대들에게 약탈당했는데 최근에 교회에 숨겨진 캠프를 떠나 과감히 도시로 내려와 강도질을 하고 있는데 치안대공의 구경에 있는 전투조직 때문에 적의 수를 치안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소용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는 논리적인 설명은 성벽 내부에 있는 적이 도둑들에 들키지 않게 들여보내는 것 같습니다. 도둑들은 특히 매혹적인 대상을 식별하여 잡아가는데 지난주에 당신도 알겠지만 그들은 내 동생을 잡아갔습니다. 내 동생은 요즘 같은 때 어두운 시간에 유명한 집에서 혼자 밖으로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낯선 곳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줄 몰랐을 거다. 갑자기 반말하네. 그는 변명을 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이다.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당신 친척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어느 하나 지키지 못한다고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알았어? 몸값을 요구하는데 그걸 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합니다. 겸술검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약간의 실버를 줄 테니까 내 동생을 안전하게 데려와달래. 오, 오케이. 단독으로 도둑자를 찾아 쫓기게 될 건데 당신은 먼저 주변에 지원자를 찾아야 되고 종종 마을 주변에서 몇몇 청년들이 흙을 실어나르거나 물을 건너서 돈을 지불하면 당신을 따라갈 거냐. 500리를 가져가고 보상 중에 선불이며 고용한 데 사용하다 작은 5명이 당신에게 필요 5명 필요 없어. 지원자를 모아 저를 찾을 수 있게 젤카라 도시에 선출입기. 아이씨, 무조건 모아와야 되네. 알았어. 네, 다녀오리다. 이거 무기 넣는 거는 뭐였지? 뭐야? 아니야. 오랜만에 해가지고. 나 말도 있어. 부자야, 나. 나 말도 있어. 자, 여기 들어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말 걸어가지고 한번. 자네 나와 함께 하겠나? 아이씨, 진짜 경비병이잖아 이거. 뛰는 게 뭐였지? 아까 필드 나가야 돼? 아, 진짜? 알았어. 버블한 마을을 한번 가볼까요? 옆에는 성이니까. 어우, 야, 여기 어디야? 아, 야, 완전 좋은 데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구석 있는 데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와, 성 무지하게 많죠. 이거 나중에 고구려전 백제전, 신라전 뭐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하면 진짜 꿀잼이겠다. 할지는 모르겠죠. 자, 버블한 마을로 가자. 나 어디 갔어? 넌 운이 좋은 거야. 좋은 분위기에서 방문했으니까 자, 우리가 네가 가진 돈을 주자면 살려 보내줄게. 미친놈 아니야? 죽여.
완전히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항상 전투에서는 위쪽을 우위하고 있어야 돼. 위쪽을 위쪽에 있어야지. 아마 직진으로 오는 정면에서 올 거예요. 여기 딱 대고 있으면은 저 건너에서 올 겁니다. 쟤 보이죠? 저기 멀리서 오는 거? 팍! 요 정도. 알았어. 좀 많은데? 아, 조금 많은 듯한. 한 10명 정도 되는. 아니, 한, 다 기마 한 10, 20. 아, 아니네요. 다 걸어오네요. 걸어오면 꿀이지, 이거. 코 앞에까지 오면 바로 쏘겠습니다. 야야, 이 새끼 돌 던진다. 야 임마! 내가 말, 내가 임마! 내가 이 새끼야 그래도 전직 대장장인데 내가 대장장 임마, 대장장 임마. 내가 바로 할아부다. 할아부 됐어. 말 죽는 거 아니고? 말 죽을 것 같은데. 이래서 옛날 사람들이 기마병 보면 오줌을 싸고 도망간 거야. 무조건 죽거든. 찔러버려. 옆치기 샷. 자자 타락 겹겹치. 어, 방금 말 발굽으로 거지 때린 것 같아. 아, 내 말 좀 그만 때려. 말 죽어. 말 비싸. 아, 니네 다 잡아도 지금 말값이 안 나와야. 야,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아, 우선 빨개 벗은 애들부터 좀 조져야 되겠다. 일로 와. 가만히. 오, 막았어. 막으셨어. 쨔 감히. 쨔. 하나씩 없어지죠? 좌하. 내장 가르기! 소장 가르기 샷! 어쭈. 죽여버리고. 자, 일자로. 자, 갑니다. 1도 양단. 1도 양단 이 새끼야. 양단 이 새끼야. 응? 다 죽었는데? 어우, 9명 다 죽었어? 아이고, 참, 뭐 이런 걸 다 주세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에 드는 거 있었는데. 이거 한 번에 어떻게 가져가더라? 어, 맞아. 컨트롤이었어. 대량 돌멩이 이런 건 안 가져가겠습니다. 양모? 어, 모자 좋은데. 조잡한 튜닉. 몸통 방어력, 다리 관통력. 해진, 누더기 1000. 1.3. 10. 12. 14. 훈제 생성. 좋구만. 좋구만. 약탈자 4명? 일로와. 다 죽여. 오케이. 비니 봐, 이거. 좀 있으면 겨울이라고 비니 바로 장만했지. 꼭지 저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저렇게 써야지 간지나는 거예요. 어휴, 뛰어오시네 농노분들. 농노짱. 아이고. 아이고. 거기서 돌 던지고 계세요. 옷은 멋있게 입어가지고 이 새끼야. 가시고. 너무 쉽죠?